총은 M16A1인데요. M16A1의 그 전동건의 기어박스 부분만 집중적으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거 저 바디핀 이것만 이렇게 빼면은 이게 상부와 하버리시가 분리가 됩니다. 뭐든 정비성이 나쁘면은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배선이 뒤에 배선으로 되어 있는 필연적으로 뒤에 배선이 되어 있는 M16A1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총입니다. 육각 렌치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통통통통 하면 빠지겠죠? 이게 중국산은 이렇게 기름칠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한데 ENC 제품이 잘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많이 해놨네요. 이게 안 빠지면은 이총못 분해합니다. 자, 이게 핀들은 잘 챙겨놔야 돼요. 네, 스톡도 분해해줘야 됩니다. 네, 정석입니다. 스톡도 분해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본초 손잡이죠? 모터를 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배선이 이거 예, 검은 배선이 아래죠. 이게 마이너스극이고 플러스극이죠. 이 배선 극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총이 모터를 발사하면은 이게 모터가 뒤로 돌면서 총이 고장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잊지 말고 잘 숙지해야 됩니다. 아, 모터 괜찮습니다. ENC 모터 괜찮네요. 네, 아, 새삥 냅겜. 아, 좋네. 안에 나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ENC 제품은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하니까 조심히 풀어야 돼요. 여기 바디핀 빼야겠죠? 자, 이 바. 이 부분에 지금 이게 이렇게 빗금 쳐진 빗살 무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때려야 돼요. 아, 여기 있네요. 이 빗금 쳐진 부분. 자, 이렇게 하고 하부 리시버와 기어박스가 분리되었습니다. 원래 저기 ENC 기어박스는 그 건샵에서 이것을 별매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을 보면은 이게 뒷배선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스프링을 뺄수 있게 퀵 스프링 교환이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 기어박스들도 있고, 이렇게 멍텅구리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통적인 기어박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는 퀵스프링 교환형의, 기어박스를 넣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패키징에는 멍텅구리 기어박스를 줬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기어박스가 외부 도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생 메탈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별매를 구입하면 여기가 이제 도장이 되어 있어서 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좀 약, 그래도 조금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아이언 재질 그대로 생으로 이렇게 노출시켜 놨고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자면은 이걸 이 부분에다 도색을 했다거나 또 뭐냐 코팅을 했다고 해서 이 총의 제 성능이나 내구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가 절감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M16 에어는 바렐이 롱바렐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실린더가 가속 실린더로 다 나왔어요. 이거, 기어박스를 지금 왕창 생산해가지고, 바렐이 길건 짧건 다 여기다 끼워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ENC 관계자 여러분, M16 에어는 롱바렐이니까, 여기는 통 실린더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명품은 퀄리티가 생명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통바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통실린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해주세요! 어차피, 뭐냐. 카탈로그 보니까 엄청 바렐신 있더만. 이렇게. 자, 여기서 짧은 바렐도 있고, 롱바렐도 있잖아요. 롱바렐은. 다, 지금. M사 가속 실린더 달랐다 얘기입니까? 자, 이러고 이렇게 하고 ENC 에어소프트 전동건 팔아 먹었다. 나 에어소프트건 회사요. 이랬단 말입니까? 아, 드디어 나사 다 뺐군요. 자, 여기 잡고 스프링 잡고 튀니까요. 스프링 위험해요. 스프링 잡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벌립니다. 저거 이렇게 딱 빼요. 이렇게 빼면 야. 네, 예상대로 구리스질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네, 되어 있고요. 이런 데 보면은 다 구리스질 해야 될것 같아요.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네, 고급 네, 기어박스입니다. 자, 이제 분해를 했으니까 이제 구리스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저는. 자. 이게 역회전 방지 핀이고요. 이거 없으면 총이 진짜 이상하게 돼요. 이거 꼭 조립해야 됩니다.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조립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지만, 힘들어도 이걸 잘 조립해야 됩니다. 역회전. 이렇게 되는 거죠. 역회전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자, 구리스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골든포 그리스가 최고예요. 최고. 골든포 그리스 최고. 제이스 칼텍스 최고. 자, 골든펄. 그리고 사행정 오일. 사행정 오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그 디젤용 디젤 산업용 자동차, 그 말하자면 트럭용 사행정 오일을 판매하거든요. 이 오일 기가 막힙니다. 이 오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유저들분 중에서 구리스가 여기 골든펄 구리스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신 분도 많은데 이게 그 골든펄 그것은
골드폰 그리스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제 취미업계에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향이 진짜 좋은 거 아닌데, 비싸면 좋은 거고 싸면 나쁜 거다.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골드폰 그리스는 기계의 작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성능은 탁월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그리스 중에서 실리콘 계열 독일제 그리스가 제일 좋은 그리스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런 것은 실리콘 그리스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계열이나 정밀 기계 그런 플라스틱류, 나일론제 플라스틱 기어에는 좋은데요. 이렇게 금속성 재질에서 기어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 금속성인 기어에는 골드펄만한 게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어를 꺼내가지고 기어에다가 구리치질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곤란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스질을. 기어를 꺼내가지고. 그리스질을 이렇게. 이거는 사행정 오일이에요. 자, 여기다가 착착착. 이 부분이 터펫 플레이드 가이드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브리시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넣습니다. 아, 스프링을 확인해보니까 여기 끝에 부분이 마감이 안 됐어요. 아, 이건 젠장. 원래 이거 마감해줘야 되는데, 역시 ENC. 그랜더즈를 합니다. 자,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 스프링 끝단 부분이잖아요. 이 돼지꼬리가 이렇게 스프링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피스톤에 그 파킹 현상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라인더로 날려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건 제조사에서 해주는 건데, 와, 역시 ENC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건안 해주는군요. 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하면 된 거죠? 했었지. 오, 에어가 새는 것도 없이 딱 잡아주네요. 자, 이런 게 좋은 건데, 한가짐이면 역시나도 이렇게 가속 실린더였다는 거, 통실린더여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M16A원 ENC 전동건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해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ESC 전동건 이 정도면은 세팅해서 쓸만한 총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당당하게 구걸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이 총에는 이제 한번 사격하고 성능과 집탄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이 총을 가지고 이제 뻘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만나요.